여기에요, 에다님. 빨리요. 이게 디아나님이 보셨다는 문양인가요? 네, 맞아요. 이 문양이었어요. 뭐야 이 녀석은! 할만해. 두고 봐.
끝난 건가? 사라지긴 했는데 죽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은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죽을 듯이 달려들지는 말게. 또 솔직하지 못하긴. 이건 아까 체이서님이 에다님을 구해준 게 고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디아나님, 그렇다면 이 불의 문양과 조금 전의 마수는 어떤 관계일까요? 문양의 형태로 봤을 때 분명 어떤 존재를 이 세계로 불러오기 위한 소환진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 타오르는 붉은 마수, 과거의 왕국 전쟁에서 악명을 떨쳤던 거대한 붉은 마수의 이야기. 분명 매우 오래전 사악한 악마를 섬기던 붉은 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꿈에서 왕국 전체로 번지던 어둠이 좀 더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체이스에도 보고해서 이 사건은 꼭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서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죠. 에다님, 저길 보세요. 건너편 숲속에 수상한 그림자가! 디아나님, 이게 오랜만에 모험인 건 알지만 장난은 그만하시죠. 즉시 디아나님을 모시고 숲을 빠져나간다! 이런, 들켰나요? 그럼 할 수 없지. 멈춰라. 베네디의 왕국 제1왕의 계승자 디아나 루미아 베네디에가... 아! 무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으로 달릴 테니 앞장서주게!